세고서 쉽고 그리고 제대로 된 답을 찾아가지고 그 답에 맞게끔 이제 앞으로 살아가고 싶고 많이 커서요. 어디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경남 김해에 사는 박승우라고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저희한테 제보를 주게 되셨는지? 제가 한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제 몸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이게 길을 걸어가다가도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의 한 8개월 정도 이제 재활치료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나으려고 할 이제 무렵에 또 다시 또 코가 부러지고 또 병원에 가서 또 한 6개월 정도 입원하고 이제 재활치료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얼굴 마비까지 오더라고요. 지금 걷는 거 말고는 좀 이제 힘든 운동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걸을 때도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지금 그리고 뒷골이랑 목 어깨는 지금 그때 그 꿈이랑 아프기 시작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계속 어깨랑 쪽이 또 그렇고 다리 쪽에 이렇게 수술하고 이것도 수술하고 최근 뼈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좀 많이 뻑뻑해요. 지금 이 꼬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힘들지만은 제가 15년 동안 살면서 진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진짜 뭐 다치기도 많이 다쳤지만은 뭐 나쁜 생각도 해서 뭐 나쁜 시도를 했었고 근데 세 번 다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죽을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왔는데 이제는 진짜 금전은 금전대로 지금 바닥이고 이제 사람은 사람대로 이제 없고 가족은 가족대로 이제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지내니까 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다치기 시작하면서 평소에 안 꾸던 꿈을 꾸기 시작했었어요. 모르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이제 한복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제보고 그 길을 갈 거냐 말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꿈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갈 거예요 얘기를 했었고 그때부터 이걸 좀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좀 의아하고 예. 뭐 왜 계속 그런 꿈을 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3년 전부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다치고 그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니 이제 전혀 바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제가 어느 정도 몸을 회복을 시키면 또 나가려고 하면 또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는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갈 정도가 이제 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도 이유 없이 1년 동안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도 비명도 안 나오고 정신은 못 차릴 정도로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누워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무당을 불러서 집에서 한번 구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0살 때 초반에 제가 또 이제 몸이 또 안 좋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빙의 현상도 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술 먹으면 빙의 현상이 좀 심했었고 그 가족들을 앉혀가지고 이제 훈계 같은 걸 했다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 번씩 빙의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학창시절에도 그래서 이제 20살 때인가 그때도 창원에 유명한 법당 가가지고 구슬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아버지 천도제를 같이 해드리면서 근데 나이가 먹고
이제 15년 동안 계속 시풍파가 많았는데 지금은 도저히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네. 많이 힘들어서 지금. 안녕하세요. 네, 좀 들어갈까요? 네. 혼자 사는 거요? 네. 어? 네. 혼자 힘들어? 네, 좀 얼굴 마비까지 와가지고 더 힘들어요 지금. 정해놓고 뭐 부른 거 아이가? 내가 보니까 앉아서 이야기 좀 해볼까? 네. 이 나성우 씨가 신청한 거는 네. 어떤 이유 때문인데?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몸이 자꾸 다치고 수술하고 그 시기에 계속 꿈도 계속 꾸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유를 찾고 싶어서? 네, 그래 이렇게 이런 시기에 제가 좋게 보낸 시기에 이제 저 답답하니까 이제 무당집으로 이제 몇 군데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일단 신가물이 강하다고 조상님도 이런 게 좀 없지 않아 있고 뚜껑을 다 열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다 하시니까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이 시기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딱 35살 때 제가 몸이 또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기 무서운 거죠 이제 또 다칠까 봐 이제 느낌이란 게 또 나가면 또 다칠 것 같아서 아프다 보니까 무릎으로 당겼을 거고 네. 꿈자리도 안 좋을 거고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저기 물어봤고 네. 물어보는 거 안에서 이 말 저 말 다 듣다 보니까 혹시 진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한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럼, 혹시나 이제 1%라도 그렇지 예. 그래서 박씨 가정을 둘러보면 네. 신의 가물은 맞다 근데 신의 가물은 맞다 해서 신을 받을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 박씨 가정을 둘러보면 명이 없다 근데 이 집은 이렇게 무당을 하던 할머니도 계시고 최성당을 네. 모셔놓고 피렀던 할머니도 계신다 구슬 안 해본 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박씨 가정에는 윗대부터 이렇게 남자 자손들이 명이 없다 명이 없다 보니까 아들 자손들을 명을 달라고 많이 공들였던 가정은 맞다. 네네. 근데 이 주력이 내 시할머니 때부터 네. 그러니까 시할머니가 아니고 내 할머니, 조모 할머니 때부터 네. 이런 게 없다고 조금씩 이게 닫혀진 격인 거라. 그 공줄이 끊어진 격인 거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때에서도 그 명을 못 받다 보니까 네. 단명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 타수가 본인이잖아. 근데 계속해서 본인한테 그러네요. 오는 거는 네. 그래. 증조 할머니가 네. 인도 공명으로 본인을 점주한 그 위에 할머니 한마디로 어떤 심부름이지 네네. 심부름하는 역할로 중조 할머니가 계속 본인한테 승우씨 17살 때부터 왕래를 하면서 맞아요 그때부터 제가 몸이 유시 아팠고 그럼 집에서 무당도 불러서 굿도 했었고 그래 예. 내가 아까 그러잖아 승우씨를 봤는데 네. 구슬 안 해본 건 아닌 것 같다니까 모르겠다며 그때는 이제 아 저에 대한 건지 모르고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요즘 몸이 아팠었어요. 그 저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본인의 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증조 할머니가 왕래를 그때부터 17살, 16살 때부터 와가지고 느낌 예감은 줬다. 아가 언제까지 빨리 찾아라. 왜 박씨 가정 빌린다고는 하고 구슬이라고는 하는데 이 가정에서 내려오는 벌이나 살은 전혀 걷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굶만의 새끼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제가 이제 3년 동안 제가 친가에 발을 안 들였거든요 이제 상황이 있어가지고 3년 만에 이제 제가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숙모 한 명 계시는 분도 이제 유방암에 걸려가 있고 지금 삼촌도 지금 명예퇴직에다가 할머니는 허리 수술에다가 집안이 완전 진짜 엎어져 있더라고요. 원래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1년에 제사만 일 번 지내고 그랬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좀 많이 엉망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게 겪으면서 더 집안까지도 그렇게 풍파를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혹시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답을 알아가지고 제가 다시 집안을 일으키고 싶거든요. 그러면 예. 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네. 신의 가물은 어차피 위에서 이렇게 빌었던 공 때문에 내려오는 것뿐이고 네. 본인한테는 지금 명이 없기 때문에 이 명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지금부터는 공을 닦고 가야 되는지
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 승우의 명 지키고 네. 네가 건강해야지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그지? 네. 사업 만들어 가면 된다 지금부터 네. 왜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례차례 한번 볼 건데 너희 집에는 할머니가 둘이랬잖아 증조 때 네. 근데 조모 할머니도 두 명이거든 알고 있나?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 네. 모르나? 아이고 참 아니 여운 씨는 여기 하나 와 있네 니한테 어? 이 여운신이 와서 니한테는 무당 할머니라도 보여주고 무당 할머니로도 보여주고 너한테 신받자고 방울도 던져주고 네. 너한테 꽃갈 쓰는 것도 보여주고 어? 뭔 말인가 알겠나?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무당의 어떤 모든 흡사한 거는 너한테 다 보여주는 거야 느낌으로, 예감으로, 꿈으로 그리고 마음까지 흔들어 놓는 거라 여운신들이 앞을 다 쓰니까 네가 때로는 내가 성정체성을 잃을 때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너무 여성스럽다 보니까 이제 집안 일은 이런 거 보면 잘하지 요리도 잘하고 살림 요리도, 빨리 차리고 네. 싶고 여자 친구 있어봐라 네가 다 요리해가지고 먹이고 그래서 네가 정체성을 잃을 때도 있고 아 내가 진짜 신이 와서 그런가 신이 오면 여운신들이 오잖아 네. 여신이 오면 내가 여신이 와서 선녀가 있어서 그런가 네. 어디 가서 그런 소리도 없지 않아도 했었고 네 들었어요 선녀, 그러니까 선녀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들을 오늘 다 찾아서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너 스스로 몸을 풀어볼 수 있도록 쌤이 열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네가 오늘 봐라 네가한테 온 게 지금 신이 있는가 귀신이 있는가 10조 쪽으로 쌤이 열어줄 테니까 한번 네. 너 스스로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너도 이건 포기할 거는 포기가 되고 네. 정리할 거는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판단 내보자. 뭘 해봐도 열심히 살긴 살았다 그래 승우가 여태까지 근데 뭘 해봐도 내 마음대로 여태까지 살아보다가 안 되니까 이 말도 들어보려고 용 쓰고 저 말도 한번 열어 들어보려고 용을 썼다 근데 그 용 쓴 바람 안에 이제 그래도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럼 혹시나 그게 아닐까 하고 진작에 조금 움직여보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무지했었고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좀 몸이 아프고 뭔가 들리고 느껴지고 꿈을 꾸면 다 신인 줄 알고 착각들을 혹시 신병이 아닌가 신병은 있잖아 진짜 신에서 주는 병도 신병이고 귀신이 주는 것도 신병이고 맞잖아 조상 신이 주는 것도 신병이야 그러면 이게 어느 신병인지 그지? 그럼 어디 가나 다들 듣는 게 너는 니는 칠성줄이 세가 맞지? 니는 칠성줄이 세가 그러면 그 칠성줄이 뭔데? 그렇지 승우야 칠성줄만 세다 하면은 신을 받아야 된단다 조금만 촉이 있으면 신을 받아야 된단다 조금만 저 사람을 딱 보면 저렇게 했다 이렇게 점을 봤다고 해서 신 이렇게 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 아프다 보니까 물어보러 댕겼을 거고 네, 꿈자리도 안 좋을 거고 힘들고 이 말 저 말 다 듣다 보니까 혹시 진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한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듣다 보니까 그럼, 혹시나 이제 1%라도 그렇지 예. 그래서 박씨 가정을 둘러보면 신의 가물은 맞다 근데 신의 가물은 맞다 해서 신을 받을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점은 다 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씨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업신이 있는 강한 사람한테는 그 업신에서 그 업을 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전통수는 다 준다 그 무당들 입을 통해서 그 무당들조차도 신인지 귀신인지 분간을 못하다 보니까 뭔 말인가 알겠나 그냥 온 이유는 돈으로 보지 왜?
자기들도 모시는 신들이 니와 같은 지금 와 있는 너한테 와 있는 조상들에 다 모셔놓고 앉아 있으니까 비슷할 거 아이가 레벨이. 어, 그러니까 신 왔다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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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년 안에 빨리 빨리 그래서 가리 잡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래서 방송으로 어 뭐 신을 안 받아줘도 선생님한테 막 신이라고 판단만 낸다 하면 내가 준비하려고 맞잖아 사실은. 그래 그 말이다 쌤. 진짜 신은 이렇게 하나? 진짜 신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처럼 보여주지도 않아? 진짜 신을 보면 네가 숨을 쉬고 이렇게 신청하지도 못해. 진짜 신이 오면 신풍을 맞으니 네가 얼굴을 때릴 것이고 그 신풍이 귀신이 와가지고 살아생전에 풍 맞은 할머니가 오니까 어 니한테 제일 많이 온다 그 할매가. 새끼 새끼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야 안타까운 내 새끼야 어 그러니 너를 보면 네가 네 스스로를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네 자신이 왜 할매가 네 눈으로 니를 보니까 어 그래 안 됐고 불쌍하고 애련하고 딱하고 어 나는 왜 살아봐도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어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니한테 툭 던지대 이렇게 툭툭 어 그래서 오늘날에 박시로 가정 안에 이 가정 명당 안으로 이날을 잡아서 문을 열자고 하니 어 우리 대주가 이렇게 명바람을 하고 있다면 그 명주시는 분이 무엇하자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끔 만들었는지 그거 찾는 날이니 지금부터 박시 가정 이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부정을 거두러 가봅시다. 아버지였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 번씩 빙의가 된 적도 있었고요. 아버지, 아 다리야.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적이 좀 누워있다가 이래 가시는가 봐. 그래. 아, 앉아라 바로. 나도 갑자기 이렇게 다 온몸이 으그러지고 어? 온몸이 이렇게 바로 아 급살맞아 죽고 나다 보니까 우리 아들한테 한 번씩 오니까 네가 온몸이 아프다. 다 빠진 것 같다. 아니냐? 언니도 엄마 아니면 엄마 마야지 아버지. 근데 내가 죽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나처럼 사는 것 같다가. 아휴 저 손자를 보면은 우리 아들도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벌써부터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말할 때마다 아버지가 불안하고 이러다가 너도 나처럼 이렇게 급살맞아가 죽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너한테 한 번만 오고 두 번 오고 만지다 보니 나는 가시손이 돼서 너는 아프고 제가 좀 찾으니까 아버지 힘들 때문에 쉬지 마라 갈만 하면 네가 찾아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잘 살게 가슴이 아버지. 답답하다 여기가
많이 살게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가 조금만 더 잘 살아가요. 제대로 기반을 잡아놓고 갔다면 우리 아들이 이래 살겠나 하는 마음으로. 네. 응. 망도 많이 했는데 이제 엄마 안 해. 참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다들 산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가고 나니까 네. 안 맞나? 맞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건 아니거든. 네. 내가 병원까지 실려가고 다 했거든. 맞아. 그래도 산다고 했거든. 다들 괜찮다고 했거든. 네, 맞아요. 의료 사고가 나가지고 수술이 들어가서. 다 산다고 했거든, 날로 보고. 나는 줄에 의식은 없어도 귀로 다 듣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나 좀 살려주고 나면 내가 제대로 살아볼 건데. 내가 우리 집 아들한테 잘못한 것도 다시 해보고 내 아들한테 잘못한 것도 다 해보고. 괜찮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세요. 제가 다 잘할게요. 다 작은 노릇도 잘하고 제가 집안 이렇게 세울게요.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 이 많은 집을 이한테 짊어주고 내가 왜 니까지 근데 제대로 정신 못 차려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네 아버지. 아버지가 제가 맞다. 이렇게 세워. 아버지가 제가 너무 많다. 어쨌든 너는 저 손자하고 잘 살아야 된다. 네. 응? 잘 살게요. 아버지.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네. 그런 거 없다. 어떻게든 일어날게요. 나는 니한테 와가지고 신을 할 생각도 없고 네. 할 수도 없고 내가 뭐 닦은 게 있어야 뭐 신으로 하지. 뭐 우리 집 아까 봤듯이 뭐 우리 아버지도 개고기 먹고 그 많이 날리고 나도 개고기 먹고 그 많이 날린데 무슨 내가 신을 하겠습니까? 뭐 깨끗해가 뭐 닦은 것도 없고 죽어서도 없이 뭐 닦아가 이 많이 날리는데 응? 아버지는 오늘 이렇게 선생님 불러주면 가고 네. 응.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알겠다. 예. 그래 나는 그 말만 믿고 간다. 네. 함부로 이제는 무당한다 소리 하지 말고 네. 직장 알아봐가 돈이나 많이 벌고 쌤한테 어떻게 해서 먹고 잘 사는가 물어보고 물어볼 거야. 알겠나? 예예. 그런 거나 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 이래 풀고 올라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 오늘날에 애기는 조상 깃발이다. 네. 그리고 상문 천도 된다. 네. 너희 집에는 사람이 나갈 일, 누군가 하나 치일 일, 상문을 일을 날 일, 네. 엄청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 네. 근데 이렇게 조상을 오늘 풀고 네. 그 끝에 조금 상문 사람 풀어놓고 네. 동서남북 길문 열어서 조상만 잘 밝혀놔도 별 일이 없고 탈이 없다. 네. 근데 그 안에다가 신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집어넣으니까 그만큼 살을 또 맞게 돼 있고 이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거는 명깃발이다. 명 지키는 깃발이고 신명의 깃발이다. 그래서 신명에서 어떻게든 명 잘 지켜보자는 이날이 분명하고 신인지 아닌 조상인지 판단이 어려웠던 거 오늘 이 판단을 잘 짓고 나면 알 일이 있으니까 그리 알아 짐작하고 네 몸을 한번 풀어볼게.
오늘 의뢰인의 가장 큰 문제는 착각이지. 제자인지 제자를 할 수 있다 제자이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 제일 큰 거지 뭐. 그럼 그동안 몸이 막 아프거나 이런 거 왜 그랬을까요? 이 오늘 사례자가 사주상 명이 너무 없는 그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은 조상은 내 자손이기 때문에 뭐 힘은 없지만 지켜보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한 번은 차단해놨겠죠. 근데 올 때는 마음대로 올 수 있으나 가는 길을 모르다 보니까 오늘 사례자 몸에 이렇게 잠식되어 있고 그러면 죽었을 때 그 당시 때 그 죽은 그 모습 그대로 조상들은 이렇게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머리가 아파서 죽은 조상들은 뭐 사례자한테 그만큼 머리를 아프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고로 죽은 조상들은 그만큼 온몸이 쓰러질 만큼 아프게끔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신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조상들은 신을 하고자 하고 들어왔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마음들과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가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이 오늘 사례자한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오늘 솔루션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볼 때는 사례자가 이 업으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신적인 거를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고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잘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잘 인지를 하는 것 같고 인정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3년 동안 진짜 많이 아프고 많이 좀 지쳐있고 힘들었는데 이제 문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좀 많이 괴로워했었는데 이제 이 솔루션을 받고 난 후에 좀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다 해야 되나 몸이 좀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졌다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크고요. 이제 정확한 답을 찾아서 좀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랑 이제 그 부분들에 의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좀 좋은 길로 가도록 좀 열심히 살게끔 이제 자신감 가지고 살겠습니다.